오늘도 왁자지껄한 암호화 패션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달러가 오늘도 약간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2000달러 선을 돌파해주면서 위력을 과시한 가운데 비트코인 혼자서만 아직도 어리버리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29,186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1,853달러에서 각각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SEC에 관한 것입니다. 이놈들이 얼마나 정신나간 놈들인지 최근에 코인베이스 CEO가 폭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SEC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경고를 날렸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비트코인 빼고는 전부 다 증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라. 한마디로 그냥 코인베이스한테 야 니네 문 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억지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근거를 물어봤는데 SEC는 설명조차 하지 않고 그냥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압박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었다면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종말을 의미했을 것이다 라고 코인베이스 CEO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동네 양아치나 건달보다 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난데없이 남의 사업장에 들이닥쳐가지고 일을 그만해라, 문을 닫아라라고 압박을 한다라는 것, 이런 요구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리 긴슬러는 확실히 또라이다. 설마 진짜로 이런 억지가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요청을 한 것인가? 허허 참. 한편 SEC 같은 경우는 리플사와의 판례 이후로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목표로 잡은 것은 헥스의 설립자 리차드 하트. 헥스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소식을 많이 전하지 않았었습니다만 헥스를 만든 사람이고 헥스 외에도 최근에는 펄스체인, 펄스X와 같은 프로젝트를 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SEC 측은 리차드 하트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남용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런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리차드 하트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온갖 명품과 비싼 차들로 치장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면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편이 갈리죠. 이를 지지하는 사람, 이를 비난하는 사람 편이 갈리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SEC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당연히 해당 코인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50%가량 떨어졌는데 이러면 다시 한번 손해를 보는 것은 투자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SEC가 정말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라면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들로 하여금 그 규제에 맞춰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전부 다 증권이니까 상폐를 시켜라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것. 암호화폐 업계를 발전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밝힙니다. 제네시스 파산 사건이 곧 마무리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소식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반면에 제미니 같은 경우는 베리 실버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미니와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될 것인가? 한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그레이스케일이 GBTC의 비트코인 현물화 전환을 두고 SEC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법원 판결이 올해 가을쯤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을의 전설을 한번 쓸 수 있을 것인가? SEC가 다시 한번 패소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최근 코인 개코가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기를 운용자산 기준 세계 30대 은행 중에 무려 3분의 2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글로벌 상위 50개 은행 중에는 약 74%가 규제 준수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 다만 리테일 암호화폐 거래나 자체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온램핑을 지원하는 은행은 아직까지는 한 곳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도 곧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암호화폐에 가장 거리를 두고 있는 상위 4개 은행은 모두 중국계 은행이었었다라고 하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다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중소은행들,
신용협동조합 등등에서도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한다라고 했었는데, 은행 관련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바이든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를 너무 많이 밀어붙여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조용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 반드시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을 해줘야만 하겠는데요. 이번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인 론 디센티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바이든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향한 전쟁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끝내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CBDC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에 쳐 박아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런 공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사람이 플로리다 주지사로 있는 동안에 가족들에게 게이와 트랜스젠더를 강요하기 시작했었던 이 디즈니와 대판 싸워가지고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보다 나은 공화당 후보가 될수 있을 것인가? 자, 한편 암호화폐를 증오하기로 유명한 미국 상원의 엘리자베스 워렌. 그는 최근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바이든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학자금 대출 등을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학자금 대출 탕감 같은 경우는 인종에 대한 정의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당연하지 그게 인종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것인가? 학자금 탕감이 이루어지게 되면 빚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되죠? 일반 시민들의 어깨 위로 짐이 되어가지고 지워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높은 직에서 정치를 하는 이상 미국의 미래는 어둡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미국 시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느냐?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미국 시민들 중에, 어른들 중에 40%가 1000달러, 100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이 100만 원도 저축을 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0%가. 물론 이들의 소비 습관을 탓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최근에는 가족 단위의 노숙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돈은 해외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버의 CEO가 이야기합니다. 조만간에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게 될 것. 어느 지역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비트코인 결제가 조만간에 시작되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서는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엑셀 아들러 주니어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량 대 파생상품 거래량 비율이 지난 1월 11일 35%에서 6%로 급감을 해버렸다. 이는 즉 비트코인 거래량의 6%만이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뜻으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려 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다. 실제로 장투자들은 연초 이래 활발한 매도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장투자들은 존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물 거래량 감소는 유동성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장투자지만은 지금 비트코인 팔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떨어지면은 주워야죠.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을 보도록 하겠는데, 비트코인 일봉상에서 계속해서 지지 구간이 무너지는 듯한 약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지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28,300달러 구간까지 흐르게 될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존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결국 무너지면서 28,300달러 구간 이전 저점 뚫고 내려온 다음에 반등, 그 다음에 흐르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남겼는데요. 로만 분석가만은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지금 비트코인 하락세냐고? 아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비트코인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가격 상승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로서 조만간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맥디와 RSI가 완전히 리셋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15,500달러부터 시작됐었던 상승, 이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29,500달러 선을 회복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부디 이번에도 이 분석가가 맞출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으로는 어제 대머리 토큰 나왔다고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역시 대머리 토큰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90% 개폭락했습니다. 개발자들이 유동성을 빼버렸다는 것인데요. 아주 그냥 악마 같은 놈들입니다.
개미들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란 놈들, 이돈 많이 번 놈들은 500만 달러 상당을 며칠 만에 벌어들였다라고 하는데요. 자주 악랄합니다. 악랄해. 저도 당연히 돈 벌기 위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남을 후려가지고 돈을 벌면은 안 되죠. 이 벌받습니다. 이어지는 이더리움 분석.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대 1863달러대를 좀 지켜줄 수 있다라면은 2275달러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선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버틴다. 그러면은 상승의 기회가 남았다라는 것이겠죠. 증시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갑니다. 비트코인도 좀 힘을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어서 어제 댓글로 업데이트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커브 파이낸스가 털렸습니다. 해킹을 당해가지고 총 890억 원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 프로젝트에게도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데요. 알케믹스, 메트로놈 다우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재미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커브 파이낸스가 해킹당하면서 가격이 다른 거래소들에서는 당연히 떨어졌는데 요상하게 대한민국의 빗썸에서는 500% 폭등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빗썸에서 또 발생을 했다. 바이퍼의 기고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커브 해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킹에 투입된 리소스를 고려할 때 전문 해킹 그룹이 연루됐다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가가 지원하는 해커가 연루됐을 확률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수상하죠? 어느 국가일까요? 북한이나 중국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한국 거래소를 이용해가지고 출금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거래소들에서는 16%, 20% 막 빠지고 있는데 한국 거래소에서만 500% 폭등한 이유가 뭘까? 누군가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면은 좋겠네요. 자, 이런 커브 파이낸스에 대해서 전설의 우지하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커브 파이낸스가 떨어졌을 때 나는 바닥 매수를 완료했다. 다가오는 RWA, 실물 자산 물결에서 커브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지하니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커브 파이낸스 저점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면 커브 파이낸스가 타격을 받자 갑자기 바이낸스의 CG가 이런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요. DeFi 투자를 검토를 해보겠다. 아무래도 이 DeFi에 관련된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커뮤니티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프리카 시장 협업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이지리아에서는 바이낸스를 쫓아냈다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낸스, 이 위기를 잘 넘길 수가 있다면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거래소로 거듭나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채널 살려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꼭꼭꼭 드립니다. 한분한 분의 도움이 모여가지고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